내가 한 방에 두 개를 보내주지. 할 수 있으면 해. 내가 못할 것 같네. 오! 아싸! 내가 뭐랬노? 나 한 방에 하나 잘 캤지? 아! 뭔 여자가 이래 손이 맨 너? 한번 달래? 안 할 거다. 누구 왔는가 보네. 자기 다 왔어. 누구세요? 네,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박경선 씨랑 함께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경선이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저 박경선 씨 사망한 거 모르셨어요? 네? 진짜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병원? 그때 저희가 병원에 데려줬었는데 그렇게 될 줄이야. 저희는 치료 다 받고 할머니 댁에 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병원에 데려다 주셨다고요? 예, 저희가 직접 데려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저연이 일 때문에 급한 볼일이 생겨서 그러고 왔는데 그게 마지막일 줄이야. 몸이 어디가 안 좋았던 겁니까? 이런 말 죽은 경선이한테는 안 됐지만 좀 그랬어요. 재수가 없어 라카이 테이! 손님 도대체 무슨 일이고? 언니 귀신이 있다.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노? 다시 이런 일 있으면 안 된다 알겠나? 진짜라니까. 내가 한 거 아니다. 나는 귀신이 시켜서 한 것뿐이라고. 저기서 웃고 있는 거 안 보이나? 잘했다고 박수까지 쳐주잖아. 있긴 뭐가 있다 그러노? 네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오늘은 들어가 쉬어라. 몸은 좀 어떻노? 괜찮나? 니 어쩌려고 이러노? 어? 정신 차려야 될까 아이가. 며칠째 일도 안 하고 일을 해야 할머니 돈도 보내드릴까 아이가. 아! 갑자기 왜 이러노? 언니 뒤에 언니 따라서 귀신이 왔어. 아! 나가라라. 얼른 내보내. 이게 무슨 일이고? 경선아! 경선아! 야, 너 어떡하려고 그랬어? 무슨 일인데? 사무실! 경선이가 없었다! 뭐? 도대체 어디 갔어? 두 달쯤 후였나 수소문 끝에 강원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랑을 시켜서 데리러 갔어요. 어서오세요. 은선아! 아니 여긴 어떡해. 니 찾으러 이래 산골짜기까지 안 왔나. 그냥 같이 가자. 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고 왔는데 다시 가요. 못 가요. 걱정할 거 없다. 주영이가 니 데리고 오랬다니까.
저도 염치갈지. 여서 이래 고생하는 거 알면 주영이 마음이 더 안 좋지. 가자. 네 안 데리고 가면 내 주영이한테 혼난다. 네 주영이 성질 모르나? 얘랑 같이 가자. 어? 여기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5,000원치는 포장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야, 니는 그래 먹고 또 집 와서 처먹으려고. 병선이 주려고 그런다. 병선이가 떡볶이라면 사다가도 불떡이 된다. 니는 내를 그래 좀 챙겨봐라. 역시나 경선이 경선이 하는지. 자기 지금 질투하나? 치, 질투는 너희 잘 기다리겠다. 빨리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경선이가 완전 달라진 게. 하지만 그건 시작이 불과했어요. 야야야야, 오밤중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러노? 빨리 들어가자 하자. 아, 분명히 무슨 소리 들린다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병원에 다닌 기록은 없던데? 죽어도 병원을 안 가겠다니까 뭐 방법이 있어야죠. 지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도 데려갔어야 했는데. 저, 그러면은 혹시 이 문양도 기억이 나시는지? 예, 이거예요, 이거. 자기가 어디서 봤는데 이 문양을 하면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자기 손으로 그리고 있더라니까요. 직접 그렸다고 해? 안 그래도 이런 걸 지가 어떻게 그렸는가 우리도 신기했다니까요. 몰랐는데 경선이가 미술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박현선 씨가 왼손잡이였습니까? 아니요, 오른손잡이였어요. 참 말이 되나 그게. 그쵸? 아, 그나저나 저런 옷두들만 있다면은 종업원도 일하기 참 편하겠다. 그쵸? 이걸 본인이 직접 그렸다고 생각해? 그러게요. 아니, 왼손이라면 몰라도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영... 왼손으로 쓴 글씨랑 오른손으로 쓴 글씨도 다른데 말이야. 이제 오라자. 반짝반짝 하는구만. 우리가 경찰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가 경광등을 달고 다니는데 그게 반짝반짝... 실성하신 신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그저 신령님이 하시는 일을 따를 뿐이네. 대단하시네, 역수. 오늘 저희가 온 건
도움을 달라 뭐 그런 것 아니겠어? 그래,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혹시 이주영 씨라고 아시는지요? 에헤, 신령하신 우리 신령님 뵈러 오는 분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여기 오는 사람들 호구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 그 9월달에 통화도 몇 번 하셨던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신문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에헤이, 신령님 노하시겠네 이거 참. 에이. 그러면 혹시 이 문양을 보시면 아실지. 이거라면 기운이 다했구나. 기운이. 그러니 용하신 분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늦었구나.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놔뒀어? 그래, 뭐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은 신도 못 고치는구나. 이미 손 쓸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섰다고. 그러니 바쁘신 분을 이렇게 친히 와달라고 부탁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아니 하다못해 부적이라도. 아니 이 사람, 아 부적이 무슨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야? 이미 반죽은 사람을 부적 한 장으로 어떻게 살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라도 해주셔야 저희들 마음이 편하죠. 네, 여기까지 왔으니 뭐 그냥 가긴 그렇고 좋은 데 가시라고 빌어드리는 마음에서. 방침을 하나 적어도 오가지. 박경선의 손에 남아있던 문양에 대한 의문은 해결됐다. 하지만 분명 무속인이 그려준 것이라는데 이는 박경선이 직접 그렸다는 이주영의 진술과 어긋났다. 이 주영인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내가 그려준 문양이면 확실합니다. 저 혹시 날짜가 언젠지 정확히 기억을 하시는지? 잠시만요. 내가 여기에 자리를 비웠다면 여기 수첩에 적혀 있을 겁니다. 아, 여기 있네. 그때가 9월 28일이군요. 28일이요?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문양이 왜? 혹시? 네, 맞습니다. 그 문양을 그려주신 그분이 이틀 뒤에 사망하셨습니다. 어쩐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살려는 의지도 없고 기운이 다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려야겠군요. 세상 사랑 천지 신명 사. 아직 조사할 게 남았어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경찰서 들락날락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일 같진 않네요. 몇 가지만 좀 확인하면 됩니다. 박경선 씨 할머니를 만났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경선에게는 부모도 형제도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혈육은 할머니뿐이었다.
정선 씨 할머니 되시죠? 근데 와 박경선 씨 일로 잠깐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주고 나 이야기는 뭐 알라고 할 말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하는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억울하게 죽다잉. 어디에서 맞았는지 온몸이 뭉투성이고 또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고. 밥을 제대로 못 먹다잉. 경선이가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활비 보내달라고 내가 여기 저기 빌리갖고 350만원이나 줬다고. 350만원이요? 예, 분명히 줬습니다. 그 같이 일한다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줬습니다. 그 사람이 이주영 씨입니까? 이주영? 아, 이주영 그 사람이 맞네. 아, 우리 형사님도 진짜 답답하시네. 우리가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경선이가 선분금 쪽으로 받은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내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경선이가 그동안 일을 쉬었는데 저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준 거 그런 건 하나도 안 받은 거라고요. 그래 예? 참 대단한 의리시네 예. 이 문양을 그려줬다는 점쟁이를 직접 만났는데도 계속 거짓말 하실 겁니까? 언니 이지 씨가 지금 수감 중이던데 그 이유가 바로 폭행 치사더라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속도 아프고 죽겠다. 약 좀 먹어라. 그렇게 맨날 아프다 아프다 하지 말고 일단 급한 대로 이거라도 먹어라. 언니야, 할머니는 좀 괜찮으시나? 뭐 그냥 그러시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수술비는 없고 주희 언니한테 가불해달라 안 해주겠지? 이야기 한번 해봐라. 예전에 병원비 다 모자 하도 많이 해서 이젠 가불에 가짜도 못 꺼내겠다. 내가 돈이 있으면 좀 빌려주면 되는데. 아니다.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너거는 틈만 나면 농땡이 치지? 나간다 언니야. 너무 그러지 마라.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 생각을 해야지. 저... 언니야, 그래서 말인데 내 가불 좀 해주면 안 되나? 뭐? 가불? 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얼른 갚을게. 하루에 두 탕이라도 뛰면 되잖아. 응? 좀 해주라 언니야.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가불? 일단 생각해 볼게. 고맙다 언니야. 네, 진짜 열심히 할게. 알았으니까 빨리빨리 나가 일하자. 안 그래도 된다니까 니는. 언니는 할머니가 언제까지 기다려주실 줄 아나. 빨리 나가자. 고맙다. 술이나 한잔 따라봐라. 언니야, 아침부터 또 술 마시려고. 오늘은 묻지 마라. 잔말 말고 따라라. 술이라도 마셔야 잠을 자지. 안 그러면 잠 못 잔다. 아, 곧 풀리겠지. 조금만 참자.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서 잘 되겠지. 니는 지금 뭐 하는 거고? 밥 먹잖아. 왜? 니는 어른이 내가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밥이 넘어가나?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니는 밥이 먹고 먹으러 넘어가냐고! 언니!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식충이 같은 것들. 돈도 안 벌면서 밥이 넘어가나? 내가 너희들만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 천불이. 하긴 옛말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언니, 우리가 지금 쉬고 싶어서 쉬어요? 경찰 단속에 걸려서 영업 정지 먹은 걸 왜 우리 탓을 해요? 아니다 언니야. 나는 할 말은 해야겠다. 나도 얼른 일해서 이 지긋지긋한 논에 뜨고 싶다고. 이게 똘리님이라고 함부로 짓거려도 되는 줄 알아? 언니. 영업 정지에 대한 스트레스와 생활고는 모두 정미의 몫이었다. 그렇게 주희의 폭행이 시작됐다. 너 괜찮나? 그러게 주희 언니한테는 왜 대드노? 대들길. 언니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다. 그나저나 니 혼자서 괜찮겠나? 괜찮다. 내 맷집 모르나. 한동안 할머니랑 지내면서 간호 잘하고 온나. 그래도 걱정이 돼서.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다니 배고프다. 그래도 나는 아침에 몇 숟갈 먹었더니 좀 낫네. 내일은 밥 주겠지. 언니야, 우리 자꾸 떠들면 배고프니까 얼른 자자. 그래. 의지할 것 없는 경선에게 정민은 유일한 친구였고 동생 같은 존재였다. 안녕하십니까. 왔나? 정민은요? 주희 언니도 안 보이시네요. 네 잠깐 내 좀 보자. 할머니 간호를 마치고 온 경선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게 씨, 그 잘난 입으로 한 번 더 얘기해 보시지. 어? 아예 이제 할 말이 다 끝났나 보지. 정미야. 죽은 사람은 죽었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정미가 정신병이 있었던 게 아닌데 제가 왜 법정에 가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전 못해요. 네 진짜 안 해준다 이기지? 나도 네가 이래 나온다면 방법이 있다. 할머니 몸에서 맡아주시던데. 우리 성질 모르나? 어? 경선이 작아. 저래 말 안 들었지. 누가 알았겠노? 영준도. 무척이는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게 해야지. 내가 무조건 그렇게 만들기다. 경선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이주영의 말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지라 알겠나? 저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신나는 그래야 너 어? 지금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어? 따라온다. 그리고 배동규에게 사죄, 박경선을 붙잡아와 감금한 것이다. 저래 밥을 안 먹이가 되겠나? 지옥보다
정리야. 그래 정리가 정리야. 니도 정리 따라 가라. 계속된 폭행 끝에 허벅지 괴사로 박경선이 사망했다. 그러자 이주영과 김상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병원에 데려다 놓고 도주한 것이다. 그러면 모든 잘못을 시인하시는 거죠? 이주영 씨, 당신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핏줄은 달랐지만 자매처럼 지냈던 두 여자,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죽인 자매 주희와 주영, 두 여자는 폭행을 도구 삼아 두 여자의 삶이 꺾여버렸다. 너무나 다른 두 여자의 이야기는 자매 구속으로 끝이 났다.